옥상에서 애인과 키스하는 모습을 SNS에 올린 게 불법이라고요? 이란의 파쿠르 애호가로 알려진 알리레자 자팔라기는 연인과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노을을 배경으로 난간에 다리만 걸친 채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위태로운 자세로 스킨십을 하는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테헤란 경찰청장이 두 사람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선 남녀가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 접촉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체 접촉을 하고 인터넷상에 이 장면을 유포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사진과 동영상 속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팔과 다리가 드러난 옷을 입은 것도 문제 삼았는데요. 이란에선 외출하는 여성은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하고 짧은 소매의 의상은 입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유명인이 부적절한 모습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사회 부도덕을 부추기는 범죄 행위라면서 여성도 곧 체포할 거라고 했다네요. 현재 이슬람 국가 중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만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거나 머리카락을 절반 이상 노출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란 내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그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마음 편히 SNS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양한 맛 시리즈가 있는 요 아몬드! 이거 사려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간식이죠. 여러 업체에서 이 아몬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 원조냐! 라는 논란이 생긴 브랜드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제품인 것 같지만 사실 각각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길림 양행이 먼저 이 제품의 상표를 출원했는데요. 하지만 2년 전 먹어본에서 상표 등록 무효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길림 양행의 상표가 딱히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한 거예요. 허니버터 아몬드라는 이름이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고 디자인도 벌꿀과 버터 맛이 나는 아몬드 등을 만드는 작업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면서요. 그러자 길림 양행은 단순히 작업 과정을 표현한 디자인이 아니라 스토리도 담겼고 원근법을 사용해서 구현했다라고 반박했죠. 둘 다 일리 있는 주장이었지만 특허법원은 길림 양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름은 식별력이 없어도 그림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버터 조각이나 아몬드, 꿀벌 등 전체 구도가 흔히 표현되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지만 상표나 디자인은 아무래도 창의성이 더 필요한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아직도 일사일부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고요? 눌러주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